인구 소멸 지역인 봉화군은 베트남 왕조기 시조인 화산 이 씨를 매개로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에 나섰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봉화군은 베트남 마을의 현지 유명 관광 인프라뿐 아니라 리왕조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도 제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봉화군이 계획 중인 베트남 마을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2009년 태조를 시작으로 리 왕조는 200년 동안 존속하며 베트남이란 국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하노이로 천도한 이후 대월이란 국호를 짓고 베트남 최초의 학교인 문묘를 세워 과거제를 신분과 상관없이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성기를 이끈 8명의 리 왕조 황제를 모신 덴도사원이 프랑스에 의해 파괴되자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인 호치민은 직접 참배하고 복원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덴 Đô là một cái di tích quốc gia đặc biệt mà cả nước cũng không phải là nhiều cái di tích quốc gia đặc biệt cho nên là với cái niềm tự hào như vậy thì chúng tôi là luôn luôn giữ gìn cái bản sắc. 리 왕조가 남긴 유적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건 황룡이 나타난 자리에 세웠다는 탕롱 황성입니다. 리 왕조에 의해 세워진 탕롱 황성은 지금은 성차 하나 없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건 800년 동안 독립국가의 중심지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며 원래의 모습을 잃은 건 국보 1호급인 목고사원, 연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역사서인 대월사기에 남은 기록과 달리 사원의 기둥은 콘크리트로 복원됐고 이름조차도 일주사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의 정확한 이름은 연우사입니다. 태종이 밤에 연화대 위의 간센보살이 태종의 손을 잡아 이끄는 불길한 꿈을 꾸었고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습니다. 역사서에 전하면 이 절의 원래 기둥은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봉화군은 800년 전 봉화로 정착한 이용상 왕자와의 인연을 매개로 베트남 마을의 리 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봉성면의 창평 저수지를 중심으로 역사 지구에는 기존의 충효당을 보수하고 리 왕조가 어떻게 봉화에 정착했는지를 설명하는 고난길 등이 문화 지구에는 목고사원, 연우사를 역사서의 기반에 세웁니다. 이 밖에 휴양 지구는 베트남 유명 관광지를 본뜬 체험장이 들어섭니다. 베트남의 그 이용성 왕자가 황해도 옹진에 정착을 해서 화산이지 시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황해도 옹진에서 큰아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 국가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봉화로 오게 됐는데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그 북한, 베트남, 경상북도, 황해도 박린성, 봉화군, 옹진군, 떠선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남북을 아우르는 베트남 마을이 진정한 양국 교류의 교두보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베트남의 국민과 문화를 포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50여 개의 대학과 80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가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곳은 보기 드문 게 현실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으로 묶였다고 하는 것이 나의 혈연이 아니라도 한국 전체에 봤을 때는 그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혈연 관계가 되고 있으니 저는 조금 더 베트남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